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지난 2005년까지 시행하던 추곡 수매제라고 해서 그 당시 양곡관리법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라고도 하던데 설명을 해주신다면. 과거에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원래 법안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1995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후에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편입이 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. 그런데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물론 부족했지만은 이 개방을 계속 유예를 했거든요. 이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도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쌀 가격 보장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2005년에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. 쌀값 폭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생산량의 어떤 증가와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20년에 신설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을 95년부터 유예해온 대가로 우리가 외국과 협정을 맺을 때 좋아 그러면 대한민국 쌀시장 개방을 늦춰줄 테니 이 정도 의무 수입량을 해라라고 협정을 해온 거죠. 그러다가 현재의 40만 한 7천 톤인가요? 그 정도의 지금 물량이 고정이 된 거고 예.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민국 편입되면서 공산품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의 흐름에 이 제도가 놓여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WTO 체제 하에 편입된 세계 각국의 무역 시장을 보면 그걸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어차피 쌀 관세가 정해졌잖아요. 513%인가? 예.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해서 이거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농민단체의 입장인 걸로 예. 맞습니다. 알고 있어요. 네.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이제 이중고과제를 진행했었죠. 그래서 그것이 이제 WTO 규정에 위배돼서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면적 직불금하고 변동 직불금이었고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이제 공익적 직불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격리에 대한 의무 조항을 이제 뺐었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변동 직불금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없었던 겁니다. 그 이유는 목표 가격을 설정해놓고 목표 가격에 85%를 지원해주니까 예. 때문에. 그래서 의무조항이 없어도 농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봐야 15% 정도 피해를 봤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30%, 40%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. 네.